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와요. 지난 14일부터 우리 통영에서 전지훈련 중인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 대표팀이 어제 박 감독의 고향인 경남 산청을 방문했습니다. 산청 좋죠. 베트남 선수들이 꼭 박 감독의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했어요. 아, 우리 베트남 선수들은 정말 마음도 착해요. 바쁜 와중에도 먼저 방문을 제안했다, 선수들이. 주민과 베트남 팬 등 40여 명으로 열렬할 환영 인사를 받은 뒤 박항서 감독의 생가로 이동해서 박 감독 어머니와 10분간 비공개 만남을 가졌습니다. 선수단은요, 박 감독 어머니에게 용돈까지 드리면서 무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박 감독의 어머니 얼마나 기쁘셨을까? 박 감독 역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는데 직접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뭐 여기 올 때마다 그 완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곳이죠, 제 고향은. 그래서 뭐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제 어머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그런 부분을 자꾸 언론에서 조금 뭐 노출시키는 것도 그 좋지 않고, 또 저희 바로 우회 형님이 지금 좀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뭐 또 어머니한테 뭐 그 뭐 용돈도 얼마 드린지 잘 모르겠는데 드리고, 뭐 그 감독의 어머니니까 뭐 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수고하셨어, 감독님. 아이고, 따뜻해지네요. 박 감독과 선수단은 한방 사우나로 이동해서 몸도 따뜻하게 지지고 산청 특산품도 먹으며 체력 보충을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산청 하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예전 제 기억이긴 합니다만 김희정 전 장관이 산청의 딸기 홍보대사인가 안명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 내가 언제 한번 보면 묻고 싶었어. 왜 딸기야? 10년 이상 했었는데요. 그쵸, 맞죠? 네, 이유가 뭐냐면 그 옛날에는 딸기를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일하시는 분들이 허리가 굽어지면서 이거를 막 다 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뭉개지기도 하고. 근데 과학기술을 도입해서 하이베드. 그러면은 딸기가 위에서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니까 흙도 묻지도 않고 약을 뿌리는 대신에 딸기에 나오는 해충을 잡아먹는 그 나오는 거를 밑에다가 심을 수가 있어요. 다른 풀을. 예. 그러니까 천적이 돼도. 그리고 물이랑 햇볕도 알아서 하이베드에 이렇게 짝짝하는데 산청이 그걸로 성공을 했어요. 투자비는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값에, 우리가 미워하는 일본의 비싼 값에 많이 팔아먹고 있는데. 예.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친한 이재근 산청 군수님하고 관계도 있고 또 이런 과학기술 쪽에 일을 했었어요. 국회에 있을 때. 아, 그래서 받으셨구나. 그래서 예, 산청 딸기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온 친구들이 베트남. 네. 딸기도 많이 먹고 이렇게 좋은 기운도 많이 마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짠한 부분이 뭐냐면은 효라는 부분이에요. 효. 예. 뭐냐면 박항서 감독이 선수들을 파파 리더십으로 대했잖아요. 아버지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잖아요. 할머니다. 예. 그러니 예. 할머니한테는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산청에 와서 제대로 한국에 효도 배워가고 또 실천하고 또 좋은 기운도 마시고 통영에선 바다를 보고 산청에서는 산을 보고. 산을 보고. 네. 그래서 다음에는 가족들하고 다시 또 한번 관광 와주기를 바랍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그래서 궁금한 건 또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선수들이 네. 이제 어머님에게 용돈을 드렸다잖아요. 네. 얼마 줬을까요? 베트남 돈을 줬는지 달러를 줬는지 베트남 모르겠습니다. 돈이 이게 공이 많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네. 뭐 예.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는 줬어요. 어쨌든 그 돈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죠. 자기의 축구를 최대한으로 해주신 스승님을 낳아주신 그 어머님에 대한 감사.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산청은 뭐 딸기도 유명하지만 한방 약초 축제가 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방 사우나를 가셨구나. 예, 그래서 한방 예. 한방 사우나가 좋죠. 뭐 다만 체질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힐링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곳이 산청이고 또 통영하고 산청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아마 새로운 큰 도약을 하기 위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산청이 지리산 자락이 있어요. 지리산? 예, 그래서 공기와 물이 진짜 맑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곶감도 상당히 유명하죠. 그래서 아니면 박항서 감독이 이제 산청이 고향이다 보니까 저는 약간 그 이미지가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청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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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아마 이제 저런 어떤 리더십이 나오는 곳이 이제 도시에서 자라지 않고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정 많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좀 연 산청 같은 게 연상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시골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자취 포장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먼지 많이 나잖아요. 예. 그럼 코를 찍찍 흘리면서 저도 어릴 때 그렇게 했는데 아마 거기서 축구를 하면서 그 어떤 축구에 대한 본인이 굉장히 많은 걸 뭐 배웠다고 볼 수도 있고 결국 이제 지리산의 그런 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저렇게 이제 베트남 한국의 영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산청의 지역구 지금 현역이 누구죠? 박강성 한번 크고 한번 산청에서 강석 씨는 어디가? 아 그렇군요.